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새우탕을 먹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 새우가 있습니다. 바로 새우가 있는데 막상 뜯으면 새우가 없죠. 제가 오늘 새우를 잡아서 진정한 새우탕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24시간 굶었어요. 지금 바로 이 새우탕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새우가 없어. 자, 여러분, 바로 제가 항상 채집하던 곳으로 개울가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뭘 준비했냐면은 뜰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뜰채로 새우를, 민물새우를 잡아서 새우탕에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배고프거든요. 빨리빨리 잡아볼게요. 여기 굉장히 깨끗하고 버들치도 많이 살고 뭐 잠자리 수채랑 뭐 장구애비 많이 봤었습니다. 지금 풀이 다 없고 죽어버려가지고 진짜 생명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데 살아요, 민물새우가. 이야,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이야, 우와, 이야, 오,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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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있다. 자, 있긴 있어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자, 자, 어딨냐? 자, 여기 하나 있고. 쬐깐하다. 아, 이거 아까 큰 거 하나 잡았는데. 자, 이 쬐깐한 거. 자, 하나씩 모아볼게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으다 보면 다 모입니다. 야, 한 100마리만 잡아볼까? 오늘 열심히 해서 100마리만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또 말만 던져놓고 또 못 잡는 거 아닌가? 이야, 이야. 야, 응, 없어. 자, 중간 점검입니다. 자, 지금 꽤 많이 잡았어요. 아, 근데 굉장히 징그러운 생명체인데 저것도 하나 잡혔고요.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뱀잠자리 유충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송장이 염치개랑 뭐 새우들을 잡고 있습니다. 자, 더 열심히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야, 좋아. 큰 애들이 맛있어요. 저때 한번 끓여 먹어봤거든요. 확실히 큰 애들이 맛있습니다. 아, 키튼질이 씹는 맛이 좋아요. 이야, 은근 잡았어, 은근 잡았어. 좋았어, 좋았어요. 기분 좋아. 자, 자, 아. 이런데 풀 있는데 하면은, 어, 너무 집어있어. 오, 역시 풀 이렇게 있는데 하면은 나오더라고요. 풀을 다시 넣어놔야 돼. 그러면 이런 풀에 이제 새우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게 조그만 게 나오긴 했는데,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죠? 아, 이건 풀어줘야겠다. 너무 작아. 아야, 먹자. 아야, 풀어주자. 으아! 잡았다! 잡았다! 자, 이렇게 해치면 됩니다. 이야! 이야, 나왔다. 이야! 보이시죠? 이렇게 한두 마리씩 잡는 겁니다. 잡았다! 이야! 잡았다! 이야, 많이 잡혔네. 이야, 여러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 자,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큰 것도 나오고. 오, 제법 많이 잡혔는데. 이야, 진짜 이게 진정한 새우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많이 모였어요. 야금야금 많이 모였습니다.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이렇게 수풀이 올라와 있는 곳 있죠? 어따, 쟤 너무 시끄러운데. 자, 수풀이 있는 곳 있죠? 이곳을요, 이렇게 쑤시면 됩니다. 이야! 이야! 자, 이런 수풀들을 해치면 나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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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이럴수가, 물고기도 잡혔어. 오, 물고기다. 이것도 먹어야 되나? 자, 자, 물고기도 나왔어요. 잠깐만. 여기 새우 큰 거 있죠? 자, 새우 큰 것도 나왔고요. 짜잔, 새우 큰 것도 나왔고, 물고기도 나왔습니다. 야, 오야, 야, 야. 오야, 어떡해. 자, 우선 잡아봅시다. 야, 여기 느낌이 좋으니까 여기 한 번만 더. 으아! 으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야? 아, 뭐야? 여기 쓰레기가 있어. 야, 한번 쓰레기 청소도 한번 해야겠는데요? 자, 새끼들이 있긴 한데, 이건 실패. 으아! 이야. 이게 힘들다. 잡히긴 했지만, 작으니까 풀어줄게요. 으아. 자, 잡아가지고 제가 복귀를 했는데요. 와, 진짜 많이 잡았어요. 여기에 물고기도 한 마리 있고요. 버들치 한 마리. 그다음에 다슬기. 뭐 새우, 이 친구는 송장이 염치개 같아요. 이 친구는 진짜 실물로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와하, 파리 같이 생겼는데 파리 모양에 다리가 있어서 그냥 헤엄을 쳐요. 그냥 진짜 특이합니다. 바로 이 친구들을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새우탕에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맛깔나게 싹 뜯어가지고, 원래 다 뜯는 성격 아니지만 지금 다 뜯었어요. 자, 해가지고 딱 탁탁탁 털어가지고 다 넣고, 자, 지하수를 딱 적절하게 딱 넣어주면, 크,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 잡아온 새우를 다이렉트로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둘, 셋, 넷, 다, 여. 야야, 빨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뚜껑을 닫고 바로 이제, 자, 오케이, 이렇게 4분만 기다렸다가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익은 것 같은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개봉 박두. 오, 와, 굉장한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새우탕인 것 같아요. 새우가 몇십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좋아. 아, 끝에가.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손이 얼었거든요. 와, 국물이 최고네, 국물이 최고입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와, 새우. 네?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새우를 잡아서 새우탕을 끓여 먹어봤는데, 와, 지금 땀도 많이 나고 힘들었지만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물이 솔직히 면은 비슷하고요,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국물이 시원합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잡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